그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이렇게 자살시키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우리 그 강황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토마토 같은 데 캐르세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지금 십자화과 식물들 있잖아요. 십자화과 식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그이 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들이죠. 암 환자가 놓치면 큰일 나는 중금속으로 수은을 꼽아주셨는데 되게 치명적인 건가요? 수은은 그 자체로서는 이게 그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 제일 문제가 암을 일으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크롬이라든지 우라늄 이런 부분들이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수은은 그런 발암 물질에는 그렇게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분류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은이 가장 큰 문제는요, 갑상선을 기능을 떨쳐버려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을 떨치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세포가 어느 자리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졌다면 면역세포가 와서 이걸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면역이 약하니까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의 수은하고 관계돼서 해독 작용이 떨어지게끔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은을 이제 이렇게 무조건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은 대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충치 있어가지고 암알감을 한 경우에 그게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알감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암알감에 한번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모발 검사를 해갖고 수은을 발견을 해서 발견되면 이제 빼내줘야 되고, 또 수은이 높아지는 경우는 회예요. 우리가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산업 폐기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은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오래 사는 생선은 수은 축적이 많이 돼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선들, 뭐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은이 축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선을 아주 즐겨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수은을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수은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말하면, 우리가 이그 오메가3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동물성 오메가3 이런 경우에 보면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30cm가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30cm 이하의 생선들은 그만큼 수은 축적이 적어요. 그래서 큰 생선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수명이 긴 생선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작고 수명이 짧은 생선에서 추출했을 경우에는 수은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오메가3 제품도 그 30cm라고 써진 30cm 이하에서 추출했다는 게 고급이거든요.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수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은은, 우리 몸에, 정말, 우리 특히 암하고는 어떻게 보면, 필히 제거해야 되는 그런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은 무조건 거의 전원에게 모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수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고, 만약에 수은이 나오면, 그냥 우리 환자들도 궁금한 게 있고요. 자, 그럼 했으면 빼내기는 쉽냐? 중금속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빼야? 근데 아닙니다. 뺄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축적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 검사를 안 해보니까. 근데 검사해갖고 나오면 뺄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환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모발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수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꼭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수은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은이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물질은 아니지만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 갑상선이 면역력과 관련이 그렇죠. 있어서 암을 이제 유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이 우리가 갑상선 암은 네. 가벼운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암 통계에서도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갑상선 암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암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갑상선 암은 수술하고 났을 때 제 생각은 2차 암이 잘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갑상선이 드러내 버렸으니까 네. 이제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호르몬 작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시 암이 생긴다면 갑상선 암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다른 데도 암세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갑상선이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암을 잡을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2차 암이나 3차 암 같은 게 잘 올 수 있고 그러면 갑상선 뭐 암뿐이 아니고 갑상선 네.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 저는 우리 환자들이 암이 있을 경우에 항상 갑상선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가 없는가를 꼭 봐요.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를 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갑상선 암이 생겼다. 그럼 뭐 네. 냅둬야 돼요? 아니면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견하면 무조건 다 수술해버려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경과를 봐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순간적으로 빨리 나빠지는 그런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그 시간이 이게 전이 될 때까지 시간이 천천히 크는 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암들이 아주 조그만하게 요즘에 초음파 기술이 아주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몇 미리짜리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수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한 거 이런 네. 경우에도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거는 우리가 수술 안 하더라도 이게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암이 자연적으로 만약에 사라질 수 있다면 내 갑상선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질지도 모르는 암을 네. 제거를 해버렸을 때는 면역이 떨어지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만한 거 네. 이런 경우는 갑상선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둘 필요가 없다. 네. 네. 그 이제 알코올 술이 그 유방암에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네. 우리가 이 술을 그러면 간암만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네. 실제 간암은 간암이 알코올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줄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알코올은 간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간염. 네. 간염에 의해서 이제 암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유방암에서 이 유방암에서 알코올은 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코올은 그러면 어떤 작용 때문에 네. 이렇게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코올이 그 엽산을 흡수하는 데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서 이 엽산은 유전자를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오작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코올로 인해서 그런 흡수를 못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알코올 이 자체가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이 돼요. 네.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이게 유전자 손상을 시켜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리 만드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은 유방암에 있어서 발암물질 역할을 하거든요. 발암물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안 마시는 게 좋은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마시는 게 유방암을 우리가 전혀 술을 안 마시고 요즘 뭐 대인관계 하자면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마시면은 괜찮은가? 그렇죠. 예. 근데 불행하게도 네. 암은 한 잔씩밖에 안 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조금만 먹어도 무조건 조금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만 네. 일주일에 석잔 네. 석잔을 마시면 암 발생률이 15%가 높아진대요. 아... 그래서 특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네. 누가 집안에 가족들이 그 암에 잘 걸리면은 내 취약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또 여성 중에서 우리도 특히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컴팩트예요. 유방에 지방이 적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암 발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술을 그래서 요즘에는 유방암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뭐 비만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알코올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알코올이라 하면은 무슨 뭐 소주라든지 막 양주 이런 것만 생각하고 포도주는 좋다 하는데 아닙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은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알코올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암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다면 알코올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